있습니다. 형보다 나은 아우.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전일부터 그러한 좀 표정이 읽혀졌었는데 오늘 드디어 아우가 전일 한 걸음 더 나선 것에 이어서 오늘 두 걸음 더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쉬었잖아요. 이따가 조금 더 코스피보다 진행이 강한 코스닥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코스닥의 수급이 얼마나 좋아져 있을지도 말이죠. 자, 간밤엔 뉴욕 증시도 드디어 좀 좋은 소식을 보여줬습니다. 6거래 만에 반등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번 주 들어서 내내 밀리다가 간밤에 겨우 처음으로 플러스로 마감했다는 뜻이겠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가입니다. 다우가 0.3% 50여 포인트 올라서 15,328에, 나스닥이 26포인트 정도 올라서 3,787선에서, 그리고 대형주이제 스탠더드앤포스 500 지수가 0.3%가량 다우존스와 비슷한 상승폭을 그리며 1,700선을 눈앞에 두며 마쳤군요. 자, 잠깐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차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FMC 회의 결정 이후에 고점을 찍고 밀렸던 다우지수가 전일 상승을 좀 하긴 했었는데, 자, 이 윗꼬리가 보이시죠? 상승폭이 초반에 좀 강하게 나왔었다가 상승폭이 제한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갈등이 남아있기 때문일 테고, 앞서 상당히 좋았던 것은 지표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분봉인데요. 잠깐 주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다우지수는 오늘 밤 하루 더 거래가 이어져야 주봉이 완성될 테지만, 3주 연속 올랐다가 이번 주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하루 더 남아있지만 S&P 500도 역시 진행은 비슷하리라 보여집니다. 다행히 역시 좀 빠질 때 나 홀로 강세를 띄기도 했었던 나스닥 정도만이 아마 오늘 종가와 이번 주 시작했을 때 그 주초 시초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나스닥만큼은 잘하면 이번 주에 나 홀로 유일한 4주 연속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표가 좋아서 장 초반에 조금 더 큰 상승폭을 보였던 뉴욕 증시, 어떤 지표가 좋았는지 좋았던 지표부터 확인해 보자고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이 실업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안 좋은 거니까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결과가 될 텐데요. 예상은 한 만 건 정도, 이게 매주 집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 주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전 주보다 한 만 건 정도 실업자가 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5천 건이 줄었습니다. 예상보다 좋아진 거죠. 이런 고용지표 호재의 소식 도 있었었고요. 무엇보다 약간 무게감이 더한, 이거는 이제 매주 집계하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미국의 2분기 GDP 세 번째 발표인 그야말로 확정치, 진짜 2분기 GDP는 최종 이겁니다 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2.5% 정도 연율로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의 확정치가 1.8%였었고 작년 4분기의 확정치가 3% 정도였었으니까 3%에서 1분기에 확 꺾였다가 다시 2분기에 좀 느리지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사실 예상은 2.6%, 7%, 8% 막 이렇게 좀 욕심이 냈었었는데 예상보다 약간 적게 나왔고요. 하나의 2분기 GDP, 1분기 GDP가 세 번에 나뉘어서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나왔던 잠정치와 동일한 2.5%로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예상에 다소 못 미쳤지만 1분기보다는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미국 경기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자, 미국 공화당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재정 지출 감축 없이는 부채 한도 못 늘려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오바마 케어의 1년 시행 연기 가능성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뭔가 좀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었었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 오바마 케어 1년 시행 연기를 얘기를 하면서 조금의 협상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뒀는데 이제 날짜는 다가옵니다. 9월 30일이면 이제 올해 예산안 완전히 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해야 되고요. 부채 상한 증액도 다음 달 17일까지 이제 별로 여유가 없고 같이 맞물려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정치권 공방이 어떻게 막판까지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아시아 증시 볼까요? 자, 오늘 유럽은 그냥 패스하고요.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전일 오후장 들어서 힘을 내면서 반등을 했던 니케이가요. 오늘 다시 약간 눌려갑니다. 하지만 큰 폭의 하락은 아닌 것 같네요. 14,779포인트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나흘 연속 하락하는 줄 알았던 일본 니케이는요. 오후장 들면서 상승으로 전환해서 1.2% 정도 올라 14,800라인 부근에서 마쳤는데요. 어제 오후장에서 뒷심은 좋았지만 오늘 다시 좀 밀리면서 그래도 여유 있는 5일선 타기를 느끼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상해종합지수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또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상승폭이 아주 미미하죠?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1포인트도 채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어제 2% 가까운 급락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 치고 오늘 반등이 좀 약하다 싶긴 한데 이것도 조금은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죠.
어제 하락이 조금 차트상 안 좋은 하락이었었어요. 어제 바로 직전까지는 충분히 급등한 데 따른 쉬어가기 혹은 21선 정도는 유지하는 흐름이었었지만 이 긴 양봉의 사실상 하단이자 21선을 약간 깨는 어제 그런 흐름이 조금 도출되는 듯 했습니다만 이 9월 초중순에 있었던 9월 9일에 3.3% 양봉을 아직 확실하게 깨고 있진 않아 그나마 다행이고요. 오늘도 사실은 분봉상 조금 하락 출발하는 듯 했었는데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어제 큰 폭의 하락에 추가 하락세 정도는 막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중국은요. 다음 주 월요일 우리하고 같이 좀 장이 열렸다가 10월 1일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쉬게 되죠.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거래가 줄고요. 좀 한산한 분위기 속에서 악재가 등장하면 곧바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피입니다. 오늘 형님보단 아우가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순서상 형을 먼저 봐야 되겠죠. 2014년을 회복하고 있네요. 어제 하루 만에 2000선을 회복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사흘 만에 반등을 줬던 코스피가 오늘 하루 더 지나니까 2010선까지 회복해내고 있습니다. 진행이 괜찮은데요. 어제 종가보다는 5포인트 정도 위쪽이고요. 분봉입니다. 오늘 2010선 정도 위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상 가장 많이 움직였던 구간은 장 초반에 빠르게 2010선을 회복한 이후에 한 2012선 정도가 가장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 구간 안에 놓여 있고요. 한번 상승폭을 키운 이후 상승폭이 많이 꺾이는 흐름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코스피의 수급 보시죠. 외국인이 전일까지 21거래를 샀었죠. 오늘까지 22거래, 23거래를 사고 있고요. 800억 정도 순매수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연속적으로 사면서 8조 8천억,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순매수 기록을 세워나가고 있는 그런 외국인인데 아주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는요. 무려 34거래를 연속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도 기록을 세워가고 있는 외국인 오늘도 매수 기조는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이 한 600억 정도가량 팔고 있고요. 개인도 소폭 같이 양 매도 국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라도 좀 같이 사주거나 개인이 좀 같이 사줬다면 상승폭이 좀 있을 텐데 일단 외국인밖에 사고 있지 않네요. 잠깐 선물 동향 보시겠습니다. 전일에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상당히 컸어요. 7,600개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매수가 있었는데 오늘 다시금 선물 쪽은 조금 되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현물 쪽도 매수 강도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금, 목, 수, 화, 월 거꾸로 가서 이번 주 한번 흐름을 본다면 이전에는 한 4천억 평균 그 정도를 샀던 외국인이라면 이번 주 들어서는 아직 완전한 오후장까지 진행은 안 됐지만 오늘 뭐 잘해봤자 역시 큰 변수가 없는 한 2천억대 정도 산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평균 이번 한 주는 2천억 정도 사면서 매수 강도가 떨어지는 한 주였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더 잘 나가는 아우의 상황 한번 볼까요? 와, 537.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박수 쳤던 기억이 나는데 530선 후반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현재 0.25%밖에 오르지 않지만 코스닥은 0.8%나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0.25 곱하기 한 3하면 0.75인데 3배 넘게 탄력이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코스닥의 분봉입니다. 개장 이후 지금까지 어떤 진행을 했는지 역시 개장 초반에 코스피처럼 상승폭을 빠르게 확대시켜줬고요. 이후에 코스피처럼 약간 정체되면서 536, 7선 정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수급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제 수급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최근 들어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도 쌍끌이 매수, 어제도 쌍끌이 매수, 그제는 아니었지만 그 하루 전에도 쌍끌이 매수, 이번 주 들어 쌍끌이 매수가 무려 3번이나 오늘 포함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100억, 외국인이 127억. 어제 외국인이 얼마나 샀는지 아세요? 외국인도 어제 많이 사줬습니다. 한 400억 정도 코스닥을 순매수했었었는데 자, 외국인의 전일 코스닥 순매수 규모가요. 400억이 잡혔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400억대 정도 4자로 시작하는 매수세가 없었었죠. 9월 2일부터 나타나고 있는데요. 9월 들어서 가장 많은 매수를 전일 코스닥에서 보여줬었던 날인데 반해서 기관도 같이 샀는데 기관은 또 얼마나 샀는가? 전일 240억 원 이상이나 사줬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거의 판날이 많아가지고 산날도 별로 없고요. 200억 넘게 들어온 것도 역시 9월 들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제가 어제 강조드렸던 투신권은 어제 오늘 얼마나 사줬나. 어제 기관이 240억 정도 살 때 투신권의 매수가 100억 정도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들어왔고요. 물론 이 물량 가운데 CJ E&M 사는 물량이 많았습니다만 코스닥도 벌써 어제 종가 기준 투신권이 100억 샀는데 오늘 벌써 60억 정도 담아주고 있습니다. 투신권이 코스닥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사기 시작했네요. 네, 수급이 좋아진 것을 바탕으로 해서 코스닥이 오늘까지
나흘 연속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원달러 환율의 상황이 되겠는데요. 전일 약간 눌려갔었지만 오늘은 오릅니다. 근데 상승폭이 아주 제한적이죠. 1원 50전 정도 오르고 있으니까 어제 하락을 다시 되돌리는 정도. 어제가 1원 한 5,60전 정도 빠졌었는데요. 다시 오르면서 1,076원 60전 정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건 분명히 달러와 강세 요인이지만 일단 월말이고 오늘이 사실상 뭐 다음 주 월요일 하루 더 있긴 하지만 지금 마지막 거래 9월달 월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 내고 물량도 사실상 상승폭을 계속해서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외국인들도 뭐 쬐끔이고 매수 강도가 이번 주 2천억대로 하루 평균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은요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이 계속 부딪히면서 1,070원대 중후반을 크게 못 벗어나는 양상이라 하겠습니다. 잠깐 원달러 환율의 이번 한 주 동향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결국에 원달러 환율은요 이번 한 주에 1,070원대 후반 정도에서 출발했다가요 1,078원 정도에서 출발했다가 1,072원 10전까지 저점을 낮추었다가요 결국 다시 올라오면서 1,070원대 후반 그러니까 결국 1,072원 10전 정도에선 더 안 밀린다는 인식 속에서 1,070원대 중반과 후반 진행이 훨씬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세가 약간 진정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환율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그 다음은 무슨 순서죠? 예, 시가총액 상위주 보실 순서가 됐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그렇게 두드러진 진행을 보이는 종목은 많지 않은데요. 누가 많이 오르죠? 현대모비스가 2% 가까이 오릅니다. 현대차, 기아차, 뭐 리콜 소식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했던 건 현대차였고요. 전일 다행히도 기아차 약간 수급이 흔들렸었는데 기아차가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를 다시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모비스가 그간의 낙폭을 좀 하루 만에 만회하려 하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가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조용하고요. 하이닉스 여전히 3만 원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 다 보시면 오늘 신한지주가 오늘까지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4만 5천 원대 회복하고 있고요. 역시 이 가운데 볼만한 종목은 딱 한 종목 있네요. 예, 현대중공업이 3%나 급등합니다. 이렇게 되면 27만 원 최근에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아마 오늘 처음 보시는 걸 거예요. 오늘 신고가를 또 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조선주는 아예 묶어서 현대중공업만 이렇게 가장 강한지 더 강한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주입니다. 국세청에서 특별세무조사 얘기도 있었고요. 특별히 회장에 대해서 검찰 고발 여부까지 얘기가 나왔었던 효성이 오늘 좀 급락하는데요. 자, 많이 좀 급락하는 듯 했습니다. 시장이 이제 열리자마자 급락해서 효성 왜 이러지? 하고 찾아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었었는데 다행히도 7만 원권역에서 지금 저점이 확실히 좀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효성은 차트가 필요하고요. 이 얘기는 오늘 처음 나왔던 얘기가 아니죠. 언제 나왔습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이때 엄청난 물량이 나오고 9%나 급락했을 때 효성은 비슷한 악재를 맞았습니다.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간대 라고 하면서 급락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올랐었죠. 그러면서 8만 원대까지 회복하면서 신고가를 냈습니다. 이 구간 동안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 악재 뉴스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온 그런 영향이었었고요. 다시 조금 매물이 나왔었지만 다시 가나 할 때쯤 오늘 이렇게 다시 뚝 떨어뜨리는 이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오늘 상당히 중요한 7만 원 라인대는요. 그때 급락하면서도 지켰던 라인대이자 최근에 약간 주춤하면서도 지켰던 라인 그리고 올라오는 60일 이동평균선의 가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낙폭은 상당히 제한적이라 하겠고요. 역시 효성은 누굴 보고 매매해야 되는 종목입니까? 네, 외국인인데요. 최근에 약간씩 파는 모습도 보이지만 다시금 연속적으로 사기도 하는 그런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살아있는 한 효성은 역시 악재만 보고 안 좋게 볼 수는 없는 종목이라 하겠습니다. 네, 비슷한 뉴스가 있죠. CJ E&M, 올 들어 벌써 두 번째 세무조사입니다. 이 CJ E&M에 대해서는 특별 세무조사, 이렇게 특별히, 예, 특별이란 자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거나 그런 대상에 CJ E&M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 근처에 이 건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CJ E&M 역시도 낙폭이 제한적이에요. 1%밖에 빠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CJ E&M도 효성처럼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데 CJ E&M은 외국인만 볼 종목은 아닙니다. 잠깐 차트 보시죠. 자, CJ E&M 차트를 일단 먼저 열고요. 그 다음에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종목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CJ E&M은 언제나 4만 원을 노리는 그런 종목인데요. 한번 4만 1천 원까지도 갔었었고요. 어제 4% 가까이나 급등하고 오늘 악재가 나오면서 약간 눌리는데 많이 안 눌리고 있죠.
자, CJ E&M은요, 어제 기관이 엄청나게 담았습니다. 이게 이제 기관의 수급이 되겠고, 외국인들도 연속적으로 쌍끌이 매수를 보여주는데, 기관 중에서도 어제 누가 담았는가? 어제 연기금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담아줬습니다. 기관 물량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연기금 매수에서 나왔던 CJ E&M. 연기금은 길게 보고 투자하는 그런 주체죠. 최근에 수급이 아주 좋아졌고, 오늘 약간 악재 흔들린다고 하나, 효성이든 CJ E&M이든 수급이 흔들리지 않는 한, 그냥 무시하고 갈 수도 있는 뉴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 특징 줍니다. 전일 상한가 같은 종목이에요. 한진칼, 대한항공하고 분리하고 난 다음에 대한항공도 진행이 참 좋았었고 한진칼도 어느덧 계속 급등하고 있죠. 오늘도 7% 정도의 상승세가 약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상승폭은 오늘 변동되고 있긴 한데 대한항공은 이제 경복궁 앞에 있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땅에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서 법이 약간 규제가 풀린다면 호텔을 관광 호텔을 지을 수도 있는 가능성, 거기에 또 지분을 100% 들고 있는 한진칼은 역시 보유 가치가 조금 지분 가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오늘 또한까지 급등을 하고 있고요. 금호산업은 오늘 하한가까지 빠르게 좀 터치를 했었다가 하한가는 풀리고 있는데 채권단의 그 보유 지분 락업, 그러니까 그 이제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 그 기간이 풀렸다고 합니다. 소위 오버행 이슈 때문에 물량 부담 때문에 오늘 급락하는 것이고요. 삼성 SDI가 이제 20만 원을 볼 것 같아요. 전문가들 조금 안타깝지만 올만큼 오지 않았나 얘기했던 뭐 유창희 대표님도 계셨습니다. 삼성 SDI 한번 이참에 차트라도 볼까요? 참 못 말리는 삼성 SDI죠.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19만 9천 원까지 갔었었고요. 이번 한 주만 얼마나 올랐나 보니까 이번 한 주만 15.6%나 급등했군요. 삼성 SDI는 매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종목 상당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최근에 전기차 테마 때문에 그 누구보다 가볍게 특별히 이번 한 주에 이런 움직임을 보였었었죠. 계속해서 신고가. 근데 전문가들은 많이 왔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다는 거 공유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기가 어제 한 기관의 다섯 번째로 많이 산 거래소 종목으로 이름을 올려서 한번 이 종목 열어봤더니만 오늘까지 진행 좋습니다. 이런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요 아마 마음고생 좀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뭐 삼성 테크인 매매하시는 분만 하겠습니다만은 어제도 한 2%대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고요. 오늘도 약간 상승폭이 줄긴 한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121선은 8만 한 8천 원대 뚫어주면요 9만 한 2, 3천 원대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바닥권에서 힘 모아서 올라오고 있는 삼성전기 기도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양그룹 얘기를 업데이트 안 할 수가 없겠죠. 동양의 현 회장이 일단 법정관리 없으니까 다들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각자의 업무에 매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소식에 동양그룹주가 오늘 일찍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트워크스가 거의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오는 것은 만약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네트워크스가 그 중심에 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왔기 때문이고요. 동양증권도 이제 더 이상의 고객이 탈 어떤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일단 한풀 꺾였다라는 그런 우려가 완화되면서 오늘 반등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엔 아까 약속드렸던 조선주의 흐름 한번 볼까요? 현대중공업이 오늘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같이 신고가면 이것 보세요. 44만 원, 현대중공업 27만 원. 대우조선해양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생각이 나요. 그 수주를 올해 수주 목표보다 오버해서 초과로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들이 급작하게 샀습니다. 5일선도 회복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탄력이 지금 현대중공업 만만치 않게 진행되고 있어요. 잠깐 차트로 확인만 해보겠고요. 부산엔진은 오늘 또 특별히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차례로 빠르게 차트를 좀 열어볼게요. 자, 이게 27만 원 회복한 현대중공업 차트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릴 때 사라는 얘기가 그래서 좀 나오는 것이죠. 이럴 때 사면 손해잖아요. 자, 삼성중공업 오늘 역시 오늘 고가를 한번 찍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어제 빠른 회복 이후에 아직 고가를 찍지 못했지만 오늘까지 빠른 양봉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특별히 준비했다는 두산엔진은요. 어제 거의 9%에 육박하는 8.4% 급등을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조선주 꼭 대웅주만 매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급등 이후 조금 쉬어가더니 어제 재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대림산업이라는 것이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시간에서 추천이 나왔습니다. 대림산업이 뭐 해외 수주도 좋고 한데 최근에 약간 눌림목이고 지금쯤 진입해볼 수 있는 가격대라는 의미에서 추천이 나온 것인데요. 잠깐 대림산업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까지도 눌림목이라는 것이죠. 대림산업 기억하세요? 제가 이때쯤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52주 신고가를 대림산업이 찍었습니다. 여러분 10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드디어 약간 좀 쉬는 것 같다가 오늘 눌림목을 줍니다.
이걸 추천한 전문가가 가격대를요, 9만 5천 원 부르긴 했지만,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해도, 지금 따라오는 21선도 9만 6천 500원이거든요. 너무 많이 싸지지 않는다 해도, 오늘 한 2시 30분 정도, 장마감 30분 정도 남겨두고 난 다음에, 이 정도에서 안 빠지는 것 같다 싶으면, 적당히 한번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바이오 종목입니다. 메디톡스 얘기해야 되겠죠. 메디톡스가 어제 그리고 그제 계속 급등했었는데 오늘까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많이 줄었네요. 16만 6,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6만 원을 살짝 반납하면서 3% 정도도 채 오르지 않고 있는데 대형 미국 엘러건사하고 기술 수출 계약 맺는 것에 계속해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제2의 메디톡스가 될 수 있다고 오늘 거론이 됐던 시젠 한번 보겠습니다. 시젠이 오늘 급등합니다. 6.25% 정도 상승하는데요. 시젠 당장 3분기부터 상당히 실적 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메디톡스처럼 이제 뭐 글로벌리 다른 회사와 기술 이전 계약, 뭐 제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성장성 있는 회사다라는 분석 속에 또 전체적으로 최근에 바이오가 주목받는 분위기를 타고서 시젠이 급등합니다. 시젠도 기본적으로 한 6만 원대 정도는 목표가로 충분히 잡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시젠도요 지금 5만 9천 원 찍고 윗꼬리가 달리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현재가 정도에서 매수해서 6만 원 아주 단타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종목 가운데 중국 모멘텀 안고 싱싱 달리는 종목들 한번 보시죠. 리온쿠첸. 예, 제가 며칠 전 누구 친구 따라갈 일이 있어가지고 면세점에 갔더니만 중국산들이 진짜 김을 그렇게 사고요.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휴잭맨 딸도 김을 먹는다 그러죠. 김하고 밥솥 앞에 줄을 그렇게 섰어요. 그래서 저는 말만 듣다가 진짜 밥솥 사가는구나 그때 체험으로 깨달았다니까요. 리온쿠첸 중국의 국경절로 쭉 쉰다니까요. 10월 들어서부터 뭐 1일부터 7일간 정도 쉰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 놀러 오면서 밥솥 팔릴 가능성이 있겠죠. 오늘 두 자릿수 때나 급등합니다. 지금까지요. 리온쿠첸 근데 차트도 굉장히 좋아. 사실은 오늘 이 종목 추천하려고 했었다가 전문가가 너무 예상보다 빨리 올라와버리는 바람에 다른 종목으로 바꾼 전문가가 있을 정도로 일단 사기는 조금 비싼 가격대가 이미 와버린 것 같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진짜 아주 흐뭇하게 웃으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쉬었고요. 오늘 엄청난 거래가 실리면서 급등하는 이런 차트를 리온쿠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닉스도 제습기로 유명한 위닉스 아닙니까? 충분하게 좀 많이 눌려서 조금 많이 빠진 그런 자리인데요. 위닉스도 신제품 나오면서 기대감에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어제 급등했거든요. 한 3, 4%대 올랐는데 오늘까지 추가 상승 쑥쑥 올라오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멀어졌습니다. 예전에 기억나시죠? 뭐 레저세 신설하고 뭐 이런 파라다이스 해서 카지노주가 부진하고 그 분위기 이미 다 벗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포스카이시티가 최근에 중국의 허베이그룹하고 같이 자회사를 통해서 조명, LED 조명 쪽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모멘텀 이후에도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만 원대 완전히 안착되고 있는데요. 만 원 아래쪽에서는 무조건 매수 쪽으로 보시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신 브레이크가 오늘 13%나 급등해요. 이 종목도 상당히 조용하다가 오늘 엄청나게 긴 양봉을 뽑아내는 중인데 중국의 자동차 시장 성장 수혜주다 이런 좋은 리포트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 역시 중국 풍풍 타고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특징들 조금 더 보실까? 오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아무래도 코스닥이 오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원수산은 물론 거래소 종목이긴 한데 명예회장이 사실상 이제 사망하시면서 그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대두됐습니다. 어제도 상한가, 오늘은 소위 점 상한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성 LST는 한국실리콘이라고 하는 뭐 유명하죠. 그 계열사 법정관리 들어갔는데 빨리 이것이 좀 정리되겠다는 소식 때문에 어제 상한가고 오늘도 상한가 갈 뻔했다가 터치만 하고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법정관리가 빨리빨리 마무리가 되면 아무래도 재물 리스크가 줄어들겠죠. 한샘이 5%. 한샘 52주 신고가입니다. 최근에 뭐 리모델링 바람, 한샘은 굉장히 실적 호조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뉴스죠. 사실 어제 알게 모르게 많이 올랐던 종목이 바로 IT 부품주들이었거든요. 오늘까지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노치, 플렉스컴, 디스플레이텍 이런 종목을 준비했던 것은 어제 5% 안팎으로 급등했던 IT 부품주였기 때문에 준비했는데 오늘은 좀 조용하지만 역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되겠고요. 어제 좀 꿈틀했다 이겁니다. 신텍은 이제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 나오면서 오늘 5% 가까이 상승하고 유진테크는 오늘 자사주 매입 소식도 나왔고 3, 4분기 기대감도 있고요. 오늘 또 수주 계약까지 공시를 했습니다. 뭐 작년도 매출 한 10% 정도 되는 삼성 차이나와의 수주 계약 소식 나오면서 오늘 7% 급등하고 있고요. 옵트론텍은요. 이 옵트론텍, 이노치, 플렉스컴, 디스플레이텍은 어제 급등했었는데 옵트론텍은 추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IT 부품주 아유 뭐 안 가는데 잊어버려 라고 하셨던 분들 이제
다시 코스닥과 함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로요. 전자결제 풍력 그리고 한 가지 테마만 좀 빨리 보죠. 전자결제가 어제도 반등을 줬었는데 그리고 오늘까지 연속적인 반등을 주면서 빠르게 좀 낙폭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세계가 관련 사업에 진출하면서 페이먼츠라는 회사 세운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당한 악재가 됐었는데 신세계 내 온라인몰의 어떤 더 이제 성장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한 거지 이쪽 시장을 침범하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하락에 대한 어떤 우려를 떨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이번에 풍력주입니다. 제가 그냥 이런저런 종목을 눌러보다가 오늘 태웅이 또 52주 신고가를 내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최근에 유니슨도 한번 일본 진출 도시바하고 그런 가시화 소식 때문에 급등했었는데 오늘 동국 SNC 이런 종목들 다시 좀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DMZ 테마주인데요. 세계 평화공원 조성을 위해서 정부가 이번에 예산안 짜지 않았습니까? 복지 규모 때문에 좀 말들이 많지만 400억 이상 예산이 이쪽으로 편성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분위기를 좀 탑니다만은 상승폭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고요. 두 자릿수 상승률 보이는 종목도 사실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팁 드릴 텐데 잠깐 차트를 좀 보면서 시장 팁 드려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어느덧 5일선에서 사실 2000선을 크게 안 깨고 뭐 많이 빠져봤자 1990선대 또 많이 올라가면 2010선대 상당히 좀 좁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쉬고 있는 그런 차트죠. 때문에 저는 오늘 시장 팁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대신 인용해서 제가 정리한 시장 팁 이러합니다. 대형주들은 아무래도 지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좀 약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말 금요일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예상치 발표가 있을 겁니다. 지금 영업이익 기준 10조가 안 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눌려가는데요. 그 분위기는 다시 말해 뭐냐. 대형주는 이제 실적을 확인하고 가자는 분위기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소형주는 대형주보다 실적 발표를 늦게 하고요. 상당히 실적 발표가 아직 먼 중소형주는 지금까지 많이 빠졌겠다. 대형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타면서 중소형주가 더 힘을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간에는 10월은 중소형주의 달이 될 거다. 코스닥장이 될 거다. 이런 의견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자, 기관이 특별히 매수하기 시작한 중소형주 잘 보시고요. 주선주 좋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바이오 최근에 분위기 좋죠. 뭐 2차전지 혹은 LED 오늘 중국주 가운데 리홈쿠첸 이런 종목들 올라오고 있으니까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중소형주가 왜 갈까? 아, 뭐 코스피가 어느 정도 갔으니까 그렇겠지? 이런 논리가 아니라 다음 주 마지막에는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되면서 대형주는 실적 확인 심리가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수급이 좋아진 상황에서 또 많이 빠진 상황에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시장 얘기 나누고 또 분석 들어주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유했었는데 도움 조금이라도 되길 바라면서 이만 최애리나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뉴스인마켓입니다. 국세청이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포스코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어제는 CJ그룹의 계열사인 CJ E&M에도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들 두 회사에 대한 조사는 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CJ그룹과 롯데쇼핑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간 바 있으며 효성그룹에 대해서도 지난 5월 말부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효성그룹 조성래 회장과 주식회사 효성 그리고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보건의료와 교육 등 분야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 국회 서비스산업연구포럼이 주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조찬 세미나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차관은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분야에 대한 서비스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보건, 의료, 교육, 관광, 금융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양그룹의 구조조정이 금융당국의 정책적 배려보다는 시장 원리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동양그룹이 채권단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금융권이나 금융당국이 동양그룹에 관여할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인터내셔널 등 취약 계열사들이 법정 관리로 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의 구조조정보다는 투자자나 고객 피해 최소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동양의 의지에 따라 시장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이 되는 수밖에 없다며 당국은 기업어음과 관련해 개인 투자자 피해 최소화와 금융계열사의 고객 이탈을 막는 데 주력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경상수지가 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9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의 8월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57억 4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7월에 67억 7천만 달러보다 줄었지만 흑자 기조는 이어졌습니다. 8월까지 누적 경상 흑자는 422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2배 규모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달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9월 27일 뉴스인 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